자, 이번에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분산 분석, ANOVA, 또는 Unless Sovereign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실은 예전에 이제 T-테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T-테스트라는 거는 어떤 모 평균에 대한 검정,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집단에서 어떤 모 평균이 있는데, 어떤 귀무과설이 이게 어떤 모 평균의 어떤 값이다, 뭐 대립과설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모 집단에 대한 모 분산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그쵸? 우리가 t테스트를 쓸 수가 있잖아요. 이런 t테스트를 어디에 쓸 수가 있냐면 내가 어떤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두 개의 모 집단이나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첫 번째 그룹의 평균이 μ1, 모 평균이 얘의 평균이 μ2.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할 수가 있냐면 관심이 이런 어떤 두 개의 모 집단의 모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 이거에 대한 테스트도, 이거에 대한 테스트도 t테스트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two sample t테스트라고 하는데. 두 개, 한 개나 두 개까지는 우리가 t테스트로 이제 모 평균에 대한 검정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세개 이상의 모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세 개가 있어요. 그룹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럴 경우에 쓰는 게 실은 ANOVA예요. 분산 분석이고. 뭐, 분산 분석 1원, 2원 여러 가지. 이런 분류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는 걸 보면 완전히 랜덤마이즈드 된 그런 어떤 원의 자료, 관심 있는 한 가지 요인 또는 처리에 몇 개의 레벨이 있어서 실험 단위가 그 레벨에 랜덤이 어사인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요즘 나도 실험 계획 보면 기초통계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제 원의 아노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세 개의 도시가 있어요. 서울과 부산, 대구. 예를 들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 연수입이라고 해봅시다. 서울과 부산, 대구에 사는 뭐 성인 남녀의 만 20세 이상 남녀의 연수입, 연수입의 평균, 이런 μ1, μ2, μ3라고 해보죠. 이거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만 20세 성인들의 연수입, μ2는 부산에 사는 만 20세 성인들의 연수입, μ3는 대구에 사는 만 20세 성인들의 연수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렇죠? 실은 이거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귀무과설은 모두 똑같다. 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연수입이 모두 똑같다. 대립과설은 이게 아니다. 즉 하나만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실은 투 샘플 t 테스트까지 배웠을 때는 이거를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 그럼 세 개가 있으니까 서울과 부산을 비교해 보고, 그렇죠? 서울과 대구를 비교해 보고, 부산과 대구를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계속. 근데 그렇게 하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유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의 수준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렇죠?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귀무과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과설을 리젝트, 기각할 확률을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알파 이거 0.05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 5%라는 게 뭐냐면 귀무과설이 비록 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귀무과설을 기각할 확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이런 개별, 내가 여기 지금 테스트가 세 개가 있죠. 세 개에 대해서 실제 이제 이 뭐를 보냐면 실제 귀무과설이 참인데 귀무과설을 채택할 확률을 0.95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유의 수준 0.05라는 얘기가 똑같은데. 자, 그러면 만약에 H0가 true인데 accept H0 확률은 요세 가지를 전부 accept할 확률은 0.95에 여기 빠졌지만 3승이겠죠. 3승.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에서 0.95의 3승을 빼면 뭐가 되냐면 이게 나와요. H0가 true인데 귀무과설이 사실인데 귀무과설을 기각할 확률이 0.143. 이게 실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0.05보다 훨씬 크죠? 유의 수준이. 이게 전체 과설에 대한 유의 수준이에요. 즉, 그룹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내가 이런 페어와이즈하게 3개 테스트를 사용하면 전체 유의 수준이 훨씬 커져요. 우리가 0.05에서 테스트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여러 개 섞어서 해보면 0.05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개 이상의 그룹에서 모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테스트하려면 이런 식으로 페어와이즈 테스트를 하면 안 되고 아노바 분산 분석을 해서 F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을 보죠. 자, 선충이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식물에 자라는 16개의 화분에 다른 숫자의 선충을 넣고 화분 4개가 한 그룹이에요. 2주 후에 그 식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측정했어요. 귀무과설은 뭐냐면 μ1부터 μ4까지 지금 우리 4개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이 똑같다. 식물의 성장이.
성질의 평균이 똑같다. 대립가설은 모든 묘해가 같지는 않다. 그럼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지금 선충인데 선충이 자 여기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 쓰게 되는 거죠. 화분 네 개에 처음 그룹은 선충이 0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선충이 1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선충이 5000개, 네 번째 그룹은 선충이 10000개 되는 게 있고 이게 지금 화분에 네 개씩 한 그룹에 있고 여기 이제 각각의 그 평균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박스 플러스를 그려본 건데 여기 보면 X축은 여기 지금 선충이 0인 그룹, 1000인 그룹, 5000인 그룹, 10000인 그룹 Y축은 이게 얼만큼 자랐느냐에 대한 어떤 이제 박스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론블루 분산분석의 모형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통계적인 모형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관측지 YIJ는 그렇죠? mu y 플러스 epsilon ij라고 쓸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mu 플러스 전체 평균에다가 알파 i번째 처리 효과 이 경우는 지금 선충이 0인 거의 처리 효과 선충이 1000개의 효과 5000개 10000개의 처리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에라는 노멀 제로 시그마 스퀘어 평균은 0이고 분산은 공분산에 갑니다. 그래서 i가 여기서 지금 i 참자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선충이 0인 그룹, 1000인 그룹, 5000인 그룹, 10000인 그룹 4개가 있고 J는 뭐죠? J는 각각의 그룹의 평균, 그룹의 안에 있는 관측치의 개수 우리가 지금 화분 4개씩 사용했잖아요. N은 4가 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만약에 3개의 그룹이 있다면 이론 분류 분산목에서 모형은 이런 식의 3개의 어떤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론 분산 모창이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고 이 y에 대한 가정이죠. 이 모형에서 모수는 그렇죠? 이 평균인 K계의 그룹이 있으니까 K계 뮤아부터 뮤K와 요 분산, 표준편차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을 가정하고 우선 처리의 평균들이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F검정을 하게 돼요. F검정에서 만약에 규모가설의 기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멀티플 컴퍼리즌을 통해서 어떤 레벨의 차이가 있는지 뭐 튜키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오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편차를 분해를 해야 되고 총 변동은 늘 아까 내가 아까 우리 선형 회계에서 보는 것처럼 sum of squares of total 전체 제곱합은 늘 뭐랑 뭐로 나눠주냐면 처리 제곱합 sum of squares of treatment와 잔차 제곱합 sum of squares of error로 나눠줄 수 있어요. F검정에서 규모가설은 모든 평균이 같다 모든 그룹의 평균은 같다고 대립가설은 모든 묘해가 같지는 않다는 것은 하나라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는 늘 이 MST over MSE 이 두 개의 통계량의 실은 이 비율로 되고 이 H0가 참을 때 F 통계량은 자유도가 K-M-K인 F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크리티컬 밸류가 되고 요 값보다 넘어가면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F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N-over F검정을 가만히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인의 레벨에 따른 변동과 같은 레벨 안에서 변동을 비교하게 돼요. 아, 다시 넘어가면 이 F라는 게 보면 늘 SST를 K-1로 나눈 거 Sum of Scales of Treatment예요 그 다음에 Sum of Scales of Error을 M-Scale로 나눈 건데 이게 결국 어떤 비율을 비교하느냐면 요거는 뭐냐면 어떤 트리트먼트 그룹 사이의 변동이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요 분모를 보면 한 그룹 안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풀링을 하지만 그룹 안에서의 변동이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그 의미 그래서 실은 이게 이게 variation among sample mean하고 variation among individual in sample mean 이 차이를 보는 건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실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미디안이나 mean의 차이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평균의 차이는 비슷한데 변동의 전체 변동에 비해서 그렇죠? 이 경우로 보면 이 굉장히 변동이 크죠? 이렇게 되면 f 값이 작아져요. 왜? 이게 지금 이 분자에서 분모값이 굉장히 큰 거예요. 반면에 여기를 보면 이게 굉장히 변동이 작죠? 그룹별로. 그러니까 어떤 그룹 평균의 차이는 비슷하더라도 그룹 안에 있는 변동이 작으면 F값이 커지고 규모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F가 클수록 유의한 결과를 주는데 얼마나 커야 되는 거는 F분포의 자유도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노바 테이블, 분산 분석 테이블이라고 하면 그렇죠? 늘 모르는 거냐면 첫 번째는 분산의 요인, source of variation,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분산비, 그다음 p-value 이런 식으로 나오고 늘 여기 처음 오는 거는 이게 트리트먼트예요. variation between group이라서 이걸 SS 트리트먼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차, 그거는 sum of squares of error고 그럼 total이에요. sum of squares of total.
늘 얘는 소머스트 토탈은 얘 더하기 얘를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만약에 아까 우리 그 예에서 네 개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K만 했으니 3이 오는 거고, 여기는 전체 데이터, 아까 16개 했나요? 16개에서 15개가 오는 거고, 여기는 그럼 12개가 오겠죠.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게 돼야 돼요. 평균 제곱은 각각의 제곱합을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을 나눠준 거. 그렇죠? 여기도 SST를 M-K로 나눠준 게 MSE. MST는 SST를 K-S로 나눠준 거. 분산 비는 뭐예요? 얘와 얘의 비예요. 그 다음에 얘의 자유도는 이게 F를 따르는데 그 자유도는 늘 이거예요. K-1과 M-K. 그래서 P분의 1은 태어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산 분석을 통해서 다시 반복할게요. 분산 분석은 우리가 뭘 하려고 쓴다고요? 3개 이상의 그룹에서, 그렇죠?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여 쓰는 거고, 이런 분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귀무과설은 뭐라고요? 모든 모평균의 차이가 똑같다. 대립과설은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 하는 그런 검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아까 그 이그잼플로 돌아가 보면, 이 선충이 과연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노바를 계산해 보면, 자, 처음에 이 SS가 sum of squares죠. 이쪽이 이제 source of variation이고, 이 sum of squares 값이 이렇게 나와요. 늘 잊지 마세요. 요거를 더하면, between 그룹과 within 그룹을 더하면 total이 나오는 거고, degrees of freedom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아까 네 그룹이 있었잖아요. 0, 5천, 5천만. 그렇죠? 0, 1천, 5천만. 그러니까 그룹에서 하나 뺀 거, 3. 그렇죠? 여기는 전체 데이터 16개에서 하나 뺀거 15. 이거는 3 더하기 12가 15가 되는 거고, 그다음 mean square는 뭐라고요? sum of square로 디그즈 프리덤 나눈 거예요. 100.647을 3으로 나누면 33.549, 33.328을 12로 나누면 2.777. F 밸류는 얘를 또 얘로 나눈 거예요. 12.089. 그렇죠? 그럼 얘의 자유도는 뭐라고요? 기물의 자유도는 3과 12. F 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3과 12. 그래서 실제 P 밸류 계산할 때 0.001이 나왔어요. 자, 뭘 뜻하느냐? 귀무과설은 우리가 지금 기각하는 거죠. 귀무과설은 네 그룹 간의 식물의 성장 평균이 똑같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걸 기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면, 요 데이터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이게 뭔가, 제가 뭐 이런 선충과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이게 1000개까지는 식물의 성장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이게 한 5000개 정도 되니까 성장이 확 줄었죠. 그 다음에 또 10000개까지는 또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실은 식물의 성장과 선충의 양 사이에 어떤 관계가 뭐 점프가 오는 뭔가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1000개, 5000개 사이 어떤 유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